박찬희 산문집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떠오름 출판사 편엠. 요즘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것. 온갖 처세술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를 만나려거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건단 하나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척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속은 검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아닌 척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그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아서는 알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참 속상하지만 낭만이 죽어가는 요즘 사이에서 사랑하기엔 의심이 필수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상처만 남겨두고는 쉽게 떠나가 버리곤 하니까. 그러니 고통 속에 살고 싶지 않다면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랑은 원하지만 상처에 유독 아파하는 당신을 위해서. 성장. 이별을 죽을 만큼 힘든 당신의 마음 잘 안다. 이별은 그런 거니까. 단순하게 누군가와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 뒤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로 훌쩍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새 내 전부가 되어버렸던 한 사람이 떠나갔으니, 당신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슬프고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다. 원래부터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조언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 안다. 나도 당신만큼이나 아파봤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의 아픔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일은 없겠지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반드시 괜찮아진다. 이 아픔이 영원할 것 같겠지만, 시간은 성실히 흐를 거고, 아팠던 기억들도 점점 흐려질 거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아팠던 기억들은 좋았던 추억이 된다. 함께했던 아름다웠던 순간들로, 아팠던 기억들을 추억들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당신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다. 넌 혼자가 아니야. 요즘 들어 많이 힘들지? 늘 밝아 보이기만 하던 내가 부쩍 힘들어 보일 때면 내가 다 속상해.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만 같지는 않아? 잠도 잘 오지 않고 긴 밤을 우울해하며 보내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생각이 들기도 할 거야. 그런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힘든 일이 생기면 꼭 그만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 지금 내가 느끼는 힘든 감정들은 앞으로 다가올 행복들을 기다리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해. 좌절하지 말고 원래 내가 알던 너처럼 굳세게 버텨냈으면 좋겠어. 내가 내 옆에 있어줄 거니까. 그렇게 함께 이겨내다 보면 좋은 일이 하나둘 생길 거야. 그때 우리 같이 웃자. 난 씩씩하게 버티는 내가 자랑스러워.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나를 높여주는 사람. 함께할 때 나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예쁘다. 잘한다. 대단하다. 이런 표현들로 늘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상처를 주기보다는 늘 사랑스러운 말로 나를 가득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수 있게 되거든요. 반대로 함께할 때내 자존감을 깔아내리는 사람과의 연애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여 이어가지 마세요. 진짜 사랑이란 함께할 때 서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꼭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늘 온몸으로 느끼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딸에게. 딸아, 너에게 세상을 전부 줄 것처럼 말만 하는 사람보다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꽃한 송이를 사오는 사람을 만나라. 말로는 세상을 전부 줄수 있겠지만 꽃한 송이를 사기 위해 꽃집에 가는 그 마음이 더 진실한 마음이니까.
말뿐인 사람을 만나면 기대감만 커지는 마음에 고생만 할지도 모른다. 표현은 조금 투박해도 너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과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게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자존감이 낮은 게 그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마저 밀어내며 나 자신을 방어하게 될 때야.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모순적이게도 너무 못난 나일까 봐.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또 떠날까 봐 자기 방어가 심해지게 되는 거지.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상처받을수록 더 자존감이 낮아질 테니까. 새로운 사람이 더큰 사랑을 줄지도 모르지만 우선 의심부터 하고 상대방을 밀어내고 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아무리 큰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던 사람도 하나둘 떠나가게 되고 연락을 하던 사람이 있어도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되며 더 외로워지는 거야.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거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누가 나를 사랑하고 다가온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물론 나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너 또한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테고. 연애에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치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겠지. 그런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스스로를 미워하는 건 그만두고 매일같이 밤마다 우울해하며 고민하는 건 멈추고 그냥 너 자신의 행복을 살았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의 모습이 돼야 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누가 너를 미워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누군가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그 마음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왜냐하면 이미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이기 때문에 행복하면 되고 내가 너이기 때문에 널 사랑하면 되는 거야. 잊지 마. 자존감 높이는 건 나의 소중함을 아는 거라는 걸. 나를 웃음꽃 피우게 하는 존재. 아픔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은 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등. 그들은 내 삶의 탈출구와 같았다. 누군가 톡하고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얇은 다리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서 있을 때마다 나는 그들을 찾는다. 그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이 내리니까,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행복해지니까.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아갑니다. 사랑받을 자격. 엄마, 엄마가 그랬지? 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세상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라고. 근데 엄마, 나 사실 잘 모르겠어. 내게 과연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사람들은 내게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나를 망가뜨려. 나를 쉽게 사랑해주지 않아. 나조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근데 이런 나라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냥 그렇다고 말해줘. 엄마 말은 다 맞잖아.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평생을 한결같이 여장부의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고 사랑만 줬던 우리 엄마. 엄마의 그 부피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만 해서 그 당시 철부지였던 나는 잘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여.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모든 게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걸. 철없는 말썽꾸러기 미운 아들에게 세상 무엇보다 값진 사랑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세상의 풍파로부터 절 지켜주던 당신.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강인함.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다. 불행한 순간이 삶을 종종 찾아오지만 그만큼 행복한 순간들도 찾아온다. 필요한 것은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들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별이 찾아온다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누군가가 떠나갔다면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 다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일어날 수 있는 뚝심을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